네, 여러분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분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비가 오면 허리가 좀 아프다. 아 또는 피지컬적인 뭐, 영향이 그런 게 조금 있고 또 아 이건 있어요. 그 한순간 찬바람이 확 불 때 갑자기 어 추위가 찾아왔네 라고 내가 확 느낄 때 약간 멘탈이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추워질 때? 어. 더워질 때 말고 추워질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가을 타는 느낌이 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 그 약간 그 허무함 같은 게 오잖아요. 살짝 또 시간이 이렇게 갔다고 라는 느낌. 그래서 더워질 때는 오히려 뭔가 이제 갔다 온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이렇게 뭔가 빌드업 되고 있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근데 찬바람이 불 때는 확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그 가을 탄다라는 게 그래서 네, 맞아. 비 올 때 허리 아픈 거라 그런 거? 아 그런 거. 이러시는요? 저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뭔가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적으로 오는 거는 저는 거의 없고 전 날씨가 바뀌면 이제 먹고 싶은 게 아 그거 좋다. 아 요 날씨엔 요걸 먹어줘야지. 아 좋다. 비 오는 날에 요거 먹어줘야지. 아, 좋다. 아 이렇게 화창한 날에 아 좋다. 이거지. 아 나 계속 좋다 말고 그래서 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기타 네 깁슨 어쿠스틱 정말 한국이 기타에도 정말 혹독한 네, 기후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깁슨은 좀 그나마 그 와중에 좀 피지컬이 가장 든든한 기타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계절을 좀 버티는데 약간은 좀 믿음이 가는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J50 오리지널 갖고 왔는데요. J45랑 J50의 무슨 차이가 있냐? 45와 50의 차이는 실제로는 같은 기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J50은 J45의 내추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는 이제 뭐 나무가 쓰일 일이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전쟁 물자 때문에 나무를 구하는 게 악기에 쓸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엔드급의 기타를 만들 때도 좋은 나무 수급이 어려워서 약간의 뭐 목재 이제 뭐 무늬가 안 예쁜 게 있다거나 뭐 덴트가 있다거나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니쉬를 그런 약간 목재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결점이 있는 부분들을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썬버스트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흠결을 좀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뭐 편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뭐 고육지책을 좀 써서 그 목재의 조금 아쉬움을 커버를 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좋은 목재 수급이 좀 쉬워지고 나니까 이제 훨씬 좋은 목재들 그런 하자가 없는 목재들이 무늬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썬버스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 상판 전체를 내추럴 피니쉬를 해도 좋은 목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깁슨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J45의 내추럴 버전이라고 해서 그냥 출시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거죠. 어차피 이제 목재 수급도 이제 원활해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느낌도 있는데 그럴 거면 아예 이 이름을 네이밍을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마케팅 전략적으로 좀 라인을 분화시켜보자 그래갖고 J50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J45는 42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J50은 4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J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히 썬버스트에서 내추럴로 피니쉬만 바뀐 게 아니고 바인딩도 한 겹 더 추가하고 45하고 좀 차별화시키는 몇 가지의 디자인 스펙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를 좀 다른 악기인 것처럼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처럼 판매를 하였으나 실상은 J45의 내추럴 피니쉬에 이런 마감 옵션 한두 개 추가 그냥 완전히 같은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45랑 같은 기타. 네, 같은 말씀. 기타입니다. 그냥 J45 네. 오리지널이랑 같은 기타인데 피니쉬가 요거면 이제 50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릿지에 지금 나사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일렉처럼. 일렉처럼 여기를 돌려 가지고 얘를 올렸다 액션을 폈다 낮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60s J50만의 특징. 지금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두 개에는 저 어저스터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드를 저거 원래는 세드를 꺼내갖고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아야 네,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 좀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 거는 그냥 빼놓고 네, 다른 거 구입하셔가지고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갈아서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갈다가 또 살짝 잘못 갈고 이러면 그렇죠. 이제 또 새로 써서 처음부터 다시 갈아야 되는 네, 그렇죠. 네. 좀 좋은 건 또 보온이고 또 네. 안 갈려 보니까, 잘 안 갈려 그래갖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39만 원 가격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2.5cm 무게는
1.95kg, 두께는 119mm, 구프레 티툴레는 80mm입니다.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이고요. 시트카 스프루 스탑에 마호가니 축구판, 니트로셀룰로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라운드 넥이고요. 그로버 스트랩 크림 버튼, 네,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넛에 42.84mm, 오늘 했던 것 중에 너트너비가 가장 좁아서 아마 딱 잡으시면 느낌이 올 것 네. 같아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팡률 반지름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29mm, 20 스탠다드 프렛에 에랄백스 픽업은 에랄백스 리릭 픽업을 박았는데 이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장착을 한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에는 안 돼 있어요. 트레디셔널 벨리와 어저스터블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45죠? 네. 잘 아는 소리예요. 요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열고 한번 쳐볼까요? 네. 아, 되게 재밌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45는 뭐랄까 말 그대로 명기예요, 명기. 네, 45는 뭐 저희가 뭐 워낙 많이 검증을 했기 진짜 때문에 너무 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 같던데 예, 튠이 다르죠? 네. 소리가 뭐랄까 되게 안정 우리가 알고 있는 J45 소리 아주 안정감 있게 그럼요. 저희 곡 중에 안녕이라는 곡인데 그것도 제40으로 녹음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괜찮죠? 자, 앰프는 원래는 없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단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중간에 복장이 바뀌어서 좀 놀라셨죠? 추가 촬영입니다. 예, 제가 추가 촬영하는 거를 다들 뭔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제발 아무 일도 안 생기길 바라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앰프톤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촬영을 중간에 중단을 하고 맞아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앰프 사운드부터 다시 들려드리는 리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사운드를 듣기 전에 요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용되어 있는 앰프의 그 구조입니다. 여기에 마이크 프레젠스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프레젠스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레젠스는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조정해 놓으시면 그 취향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네, 네. 좋으실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볼륨 컨트롤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저스터블이잖아요. 어저스터블 이제 세들이다 보니까 이 세들 자체가 그 언더바 세들을 언더바 픽업을 장착하는데 그 아주 뭐 용이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높낮이가 계속 조절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네. 시켜놓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어쨌든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마이크 위주의 그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로 앰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짱짱하네요. 아, 짱짱하죠. 그리고 이게 마이크의 성향이다 보니까. 네. 아니 이거 이 사운드가 조금 그 하이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갖고 이걸로 그 프레젠스를 좀 낮춰 보시죠. 해볼까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프레젠스가 줄어듭니다. 그 반대로 돌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게 줄이는 거죠. 오, 확 줄었네요. 사운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보세요. 완전히 없어졌네. 이게 최대로 내린 거예요? 완전 끝까지 내린 네, 거. 이거 아까랑 그거의 중간 정도 해놓으면 딱 좋을 거. 아, 이게 프레젠스 완전하게 되겠네요. 해볼까요? 조금 올렸어요. 조금만 더 올리자. 너무 웃기다. 저 나무 막 대갖고 막저 안에 저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귀엽네요. 벌써 소리가. 그죠? 확 올라오는구나. 이건 취향 따라 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좀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는. 와, 이게 사운드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프레젠스를 꼭 이걸 디테일을 맞춰 주시고 연주하시고요. 네. 네. 그럼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젠스에 따라서 정말 느낌 많이 다르죠? 이거 씩 하는 소리. 요거 싫어하시는 분은 줄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앰프 사운드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시연 네.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아카스케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스케로였고요. 명암쇼탑으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그 브릿지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요거 조정하는데 그 쉐드 깎고 막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춰서 액션 씬이라고 액션 드리겠습니다. 씬. 그렇죠. 액션을 조절할 수 있다. 액션이 기태에서 여러분 줄 높이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시죠? 네. 액션 씬. 거의 뭐 액션 배우죠. 네, 그렇습니다. 액션 씬. 저는 이제 뭐 사실 J45랑 J50이 뭐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목재 수급이 좋은 목재를 가져오기가 쉬워지면서 전후에 썬버스트 피니쉬로만 출시가 되던 게 드디어 이제 나무의 흠결을 가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내추럴 피니쉬로 출시가 되고 바인딩 브릿지 등등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외장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J50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운드 기준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마음먹고 꾸미고 나온 J45 그렇게 어허.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들고 있게 되네, 이렇게. 자,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5점, 평균 점수 74점.
170점대 중반의 점수를 받았고요. 이렇게 오늘 60년대 J50 오리지널 모델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